나가는 운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이제 계획했던 일을 너무 넓히지 마시고요. 지금 하고 계시는 거를 이제 내가 잘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올 신축년 한 해를 지키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2021년 이제 신축년 양띠 여러분들의 이제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자면은 양띠 여러분들은 올해 조금 약간 기복이 좀 심하실 거예요. 좀 힘든 일도 계실 거고요. 뭐 신축년에 소띠하고 이제 양띠하고는 이제 충이라고 하는 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약간 힘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올해는 조금 더 힘드실 거라고 보이는데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면서요. 31세 신민생 여러분들은요, 될 수 있으면 충동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. 내가 조금 이제 신중하게 한번더 생각을 해 보시고, 관제는 구설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대인관계를 좀 조심하시고, 윗사람과 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자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. 오랫동안에 좀 이렇게 좀 내려앉혀 가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, 또 이제 주변의 주인들하고도 약간 이제 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조심해 가지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43세 김희생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만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요.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. 가진 것을 이제 나가는 운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이제 계획했던 일을 너무 넓히지 마시고요. 지금 하고 계시는 거를 이제 내가 잘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올 신축년 한 해를 지키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43세 김희생 여러분들은 고집이 좀 있어요. 고집도 있고 좀 외골수적인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남의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. 옆에서 조언을 하시는 것도 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옆에 사람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올 한해는 잘 지키시고 내가 가진 거를 잘 지키시고 건강도 잘 지키시고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가정을 좀 잘 지키시는 게 괜찮습니다. 밖에서 너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올해는 좀 자중을 하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. 55세 정미생 여러분, 작년에 많이 힘드셨죠? 올해도 조금 힘드십니다. 왜 합니까? 될 수 있으면 올해는 이제 봉업하실 일이 계셔도 될 수 있으면 피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뭐 이사나 이런 것도 하실 계획이 있으면 올해는 살짝 피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올해는 금전도 좀 나가는 걸로 보이고, 안 나가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저희 같은 이제 무속인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방편이나 비방을 이렇게 받아가시는 것도 괜찮고, 뭐 안 좋다 하지만은 이제 이 안 좋은 운을 이제 다 돌려가지고 이제 대운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.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제 운을 돌린다고 상승을 시키는 그쪽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. 55세 김희생 여러분들은 올해에는 건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건강도 조심하시고 내 가족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. 양띠 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. 재물이나 건강이나 다 지키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고, 건강에 더더욱이 이제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축년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가족 분들 중에서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계시면 그분들한테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. 올해는 좀 우환이 좀 따라 있거든요. 따라 있으니까 저희 같은 무속인한테 오셔가지고 방편을 좀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